안녕하세요. 오늘은 청임. 청임은 라예요. 라. 라인데 조금 높은, 높은 청자가 붙었으니까 높은 라예요.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라 하면 그냥 밑으로 쭉 내렸는데 그냥 세게. 세게 부는 건 어떻게 불어요? 바람을 안쪽보단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손에 바람이 느껴지듯이 바람이 휙 하고 느껴져야 돼. 자, 그러면은 악보를 먼저 보고 하자. 몇 분의 몇 박자? 4분의 4박자. 청임 둘 셋 넷, 청임 둘 셋, 그 다음에 쉬고 청임 둘, 청임 둘, 청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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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임 둘. 그냥 임이네. 아, 나우목 두 개만 있네. 그 다음에 청임 둘, 그 다음에 임이네. 청임, 그 다음에 임, 청임, 임, 청임, 임, 청임, 임. 선생님, 이게 올렸다 냈다, 올렸다 냈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그거 갑자기 막 이렇게 하다가 뿍뿍 고음 내는 부분들이 있거든. 높은 음 낼 때 하려면 입 모양을 계속 이렇게 연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. 그래서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연습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입술을 해가지고 고음 내는 입술, 그 다음에 저음 내는 입술 해가지고 쭉쭉쭉쭉 이렇게 계속 만들 수 있어야 돼.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음은 다 잘 낼 거야. 저음은 다 잘 낼 거라고 보고 이제 고음을 이제 여러분들이 탁 입술로 만들어 가야 돼. 자, 선생님이 한번 먼저 불어볼게요. 입술 먼저 만들고. 오케이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입술 쭉 펴서 만들고. 오케이. 아랫배로 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,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고음하고 악보 보는 거하고 이제 어려운 건 하나도 없잖아. 그러면 이제 연습만 하면 되겠네. 자, 임자 잡는 거 알지? 그다음에 여기다가 입술만 더 붙여서 후 하고 불면 청임이 되는 거야.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. 잃지 말고. 안 된다고 내려놓으면 안 돼. 자, 한 번 더, 한 번 더. 잘 안 된다고? 그러면 안 돼. 계속해야 돼.
눈썹을 올린다고 그 다음에 내린다고 여러분들이 이게 간만 조금만 아가조 잡으면은 바로 할 수 있어. 그래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근데 막 세게 세게 막 갑자기 막 위아래가 아니라 조금 조금씩의 위아래야 그 느낌이. 아 선생님 전 너무 잘 돼요. 그런 친구들은 잘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지금 연습을 잘 해가지고 이 고음을 자유자재로 낼 수 있어야 돼. 그래서 중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고음 내고 내려왔다가 다시 중음 가다가 또 고음 내고 그런 악보들이 많아. 그래서 고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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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내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이렇게 중저음 가다가 뽕 가다가 뽕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입술이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돼. 자 느낌은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그러면서 찬 바람 따뜻한 바람 위에서 세게 후 후 후 하고 부는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후 하고 이렇게 내려놓고 후 하고 내려놓는 느낌 후 후 아 이걸 참 알 거야 그치? 응 그러고서 선생님 눈썹도 막 오르고 내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약간 요걸 들고 내리고 해도 할 수 있을 거야. 근데 자기 것만의 그런 노하우를 빨리 찾아야 돼. 근데 제일 좋은 건 안 움직이고 호흡을 하는 거지. 그래. 뭐든지 다 입으로 소리내는 노래나 악기나 이렇게 하는 것 관악기들 같은 경우는 모든 게 한 70-80%가 다 배에서 끄집어내는 호흡이야. 이게 거의 다거든.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 여기 있다. 빨대 있잖아. 빨대 하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? 여기에 힘이 들어가? 밑에 힘이 들어가. 그리고 자꾸만 또 생각으로도 밑으로 힘을 내려야지. 그러면서 여기에 풍선이 우리 수영장 가면 튜브 있잖아. 튜브 같은 거 꽉 차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튜브를 바깥으로 부는 거야. 근데 여기 어깨하고 목이 힘들어가면 안 돼. 힘은 여기하고 입술 여기 두 군데밖에 안 들어가는 거야. 딴 데는 들어가면 안 돼. 그러면은 잘못된 거야. 그래가지고 그리고 자세가 중요해. 자세가 꾸무정한 자세에서는 바른 호흡이 안 나오거든. 어깨를 뒤로 그 다음에 등을 그대로 펴고 그 상태에서 진짜 양반 자세라고 그러지 딱 해가지고 바른 자세에서 호흡을 쭉 뽑아줘야 돼. 그리고 와서 세게 올 때 그 다음에 약간 올 때 그런 느낌 그러면서 빨대로 여러분들 호흡 연습하는 거 잊지 말고 그 다음에 호흡을 가운데 모아주는 거 잊지 마. 그런데 하루에 한 시간 이상 하면 안 돼. 너무 많이 하면 탈장이 될 수도 있고 별로 이렇게 무리하면은 좋은 게 아니야. 운동은 무리해서 좋을 거 없어. 그래서 하루에 적당한 15분, 10분 정도 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아. 뭐냐면 달리기를 한 시간 이상, 두 시간 이상 막 뛰면은 몸이 망가지거든. 그러니까 조금씩 하다가 이제 자기가 그만큼 점점 늘리는 거지. 처음부터 나 이거 연습하라고 그랬어. 그래가지고 막 가지고 막 하시가 선생님 배 아파요 여기 배가 아파요 막 그러면 안 돼. 10분 15분이 딱 좋아.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맞춰보자. 둘 되지만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랫입술하고 윗입술로 바람 조정하는 거랑 호흡을 조금 더 신경 써봐. 그러면 더 잘 날 거야. 자, 다시 한번 해보자. 10, 4,
혹시 이거 읽을 줄 알지? 청임샛넷 임샛 임임임임 긴내기 임이 다 청입니다. 그냥 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마디부터 나와. 다섯째 마디에 나무 목 두 개 있는 수풀림자 그거랑 또 이제 6마디 셋째 박에 나무 목 삼수변 없는 거, 삼수변 없는 거, 물 숫자, 삼수변 없는 거, 그 다음에, 높고, 낮고, 높고, 낮고, 높고, 낮고, 높고, 낮고, 그렇게 되는 거야. 이게 청임이야, 청임. 라야, 라. 개 이름으로. 그치?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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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. 청임, 임, 청임, 임, 청임, 임. 이게 여러분들 자유로웠으면 좋겠어. 오케이? 자,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마칠게.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계속 강의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돌려서 들으면서 연습을 해가지고 자기 거로 만들어. 이렇게. 안녕!